고생했던 사람 다 될 사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. 말도 못하는 거. 아까 우리 예비검처럼 전에 여러분들은 그냥 크게 한 정부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집합 동 집합 수요 있다가 모둥이가 갈 텐데 동네 마을로 집합 하는 그때부터는 그 공포라는 거는 장난이 아닌 것이지.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어디야 그 평화공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평화공원에 가보면 그 예비검속 부분에 보면 그 곤령골의 사진인데 끌려와가지고 차 뒤에다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. 그 눈 보면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공포라는 건 말도 못하는 것이야. 그만큼 예전에 우리 4.3 당시에 아니면 늘 이제 긍정기 때 제일 사람도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일본군 부대력을 이제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, 오키나와라고 해서 오키나와. 45년에, 45년 2월 달에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지는데,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벌어지지. 당시에 민간인 포함해가지고, 한 20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, 12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. 당시에 오키나와의 인구가 한 20만 명 되니까, 10만 명 죽었다는 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, 한 12만 명 죽었다는 게 맞겠지.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45년에 몇 명이냐면 한 20만 명 돼요. 오키나와가 비슷하지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군이 그 45년 11월 11월에 제주도를 제주도에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해 버려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만약에 항복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텼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겠죠. 장담을 못하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오키나와의 예를 들자면 오키나와도 또 그랬습니다. 일본 애들이 와서 막 준비를 하니까 미군이 가가지고 미친 거지.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히 일본 놈들이 한국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흔적들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전투를 벌어진 경우는 없었으니까 흔적들만 남아있고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만 옛날의 그 역사 교훈은 잊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. 자 여기서 질문 딱 받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겠습니다.